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첼시에 위치한 버려진 감옥 건물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상속 은퇴 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은퇴 계좌를 상속받았을 경우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흑인 여성이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가 나온 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화당에서 여성 후보가 배출된 적은 없습니다. 8년 전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0만 표 이상 앞섰지만 선거인단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대통령직을 내줘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인종 여성 대 백인 남성 구도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은 8년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역학 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달라질 것이라며 해리스에겐 클린턴의 정치적 유산도 짐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낙태권인 만큼 트럼프 임기 동안 재생산 권리를 제한받게 된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해리스에게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흑인 여성 사이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건 후보의 성별보다 소속 정당일 것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가 집계한 최근 72개 여론조사 평균에선 트럼프가 48.1%로 45.6%를 기록한 해리스를 2.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지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캠프 측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 24시간 만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후원자로부터 8,100만 달러 이상의 정치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번 후원금은 올해 민주당과 공화당 등 거대 양당을 통틀어 24시간 안에 모인 최고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이른바 풀뿌리 기부자는 약 88만 8천 명이며 후원자 중 60%는 올해 대선에 처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대변인 케빈 무노즈는 현재까지 캠프에 모인 선거 자금 총액이 약 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는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대중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에 선뜻 후원하는 것을 주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해리스 캠프를 위한 화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퓨처 포워드는 기부자들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새 기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팩 아메리칸 브릿지 21세기는 이번 주 후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에 선거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 여성단체인 흑인 여성과 함께 이기다의 지도자 4만 4천여 명도 이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직원 노동조합인 미국교사연합과 미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도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다며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고 중국의 SNS에는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뉴스기관 글로벌 프레스는 어제 확인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밤새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월요일 회의를 모두 갑자기 취소했고 이번 주 모든 회의 또한 잠정적으로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에서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조기가 걸렸다는 사진까지 확산되면서 바이든이 사망한 것이냐는 무분별한 추측성 소문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게 된 만큼 그의 건강과 관련해 이상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몸을 추스려 왔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전화통화로 지지호소를 하게 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후보직 사퇴 결정에 대해 옳은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두가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당초 22일에서 23일로 다시 25일로 미뤄진 것도 건강 이상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에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급등하고 있는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에 비상이 켜졌는데요. 첼시에 위치한 버려진 감옥 건물도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어제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공사 공동펀드에서 창출한 수익 5억 달러를 뉴욕시에 투자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맨해튼 남부 배터리파크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92에이커 규모의 주거, 상업, 소매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 및 주거용 건물에서 창출한 수익을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주 정부와 시 정부, 감사원 등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뉴욕주 소유의 10만 스퀘어피트 규모 베이뷰 교도소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8층 규모의 이 건물은 1억 800만 달러를 투입 124개의 주택 유닛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후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버려진 흉측한 건물이 됐는데 12년간 버려져 있던 공간을 다시 활용해 124개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된 첼시 주거용 건물에는 복역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개인,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주택도 일정 비율 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등록된 택시와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이 9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뉴욕시 도로에 비해 등록된 상업용 차량 수가 과도해지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뉴욕시 TLC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상업용 차량 대수는 9만 3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은 총 8만 3,700대 수준이며 옐로캡은 9,050대로 파악됐습니다. 옐로캡과 공유 차량 대수는 2014년 약 2만 6천 대 수준이었지만 거의 10년 만에 차량 수가 4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옐로캡 수는 2014년 1만 3,600대에서 현재 9,050대로 오히려 줄었지만 차량 공유업체 소속 차량은 같은 기간 1만 2,500대에서 8만 3,700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NYT는 상업용 차량 수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나 택배 배달 차량 등 도로를 쓰고 정차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늘면서 뉴욕시 도로는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뉴욕시, 특히 맨해튼 도심을 운전하는 일은 지나치게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뉴욕 현대미술관까지는 1.3마일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30분가량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뉴욕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차량 공유업체 대수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차량 역시 옐로캡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하고 이들이 난폭운전이나 교통위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버 측은 공유 차량 대수도 문제지만 시 정부에서는 배달용 트럭이 정차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401k나 IRA와 같은 은퇴 계좌 상속을 받았을 경우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의무 인출액 등 복잡한 규정이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RS는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 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 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 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은퇴 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 인출 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까지 더해집니다. 최소 의무 인출액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간 의무 인출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 인출을 한 은퇴 계좌의 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 은퇴 계좌 의무 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이후 은퇴 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퇴 계좌 전체 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 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백인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해당 여성은 집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진다며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경찰은 어제 36세 여성 소니아 메시가 스프링필드에 있는 자택에서 션 그레이슨 스프링필드 샌거몬 카운티 부보안관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사망한 메시는 지난 6일 누군가가 자택에 침입한 것 같다며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집 주변을 수색한 뒤 메시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메시가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이어 메시가 부엌으로가 냄비를 집어들어 끓는 물을 싱크대에 부었고 경찰관은 이 모습에 흥분해 권총을 겨눴고 메시를 향해 냄비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메시는 알았어요. 미안해요 라며 냄비를 내려놓고 몸을 숙였지만 경찰관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찰에 총상을 입은 메시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성명을 내고 메시가 경찰의 손에 숨진 것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맞닥뜨린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5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언급하며 의회에 경찰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메시 가족의 법률 대리인 벤 크럼프는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백인 여성이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며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적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는 해고됐으며 1급 살인 및 공무상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줄자 제조업체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 할인과 할부금융 금리 인하 등 각종 소비자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비싼 차로 인식되던 전기차의 경우 할인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이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터 인텔리전스 집계 결과 지난 6월 신차 판매 때 제공된 평균 인센티브 패키지는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등이 차량 가격 인하와 현금 보상, 할부 금리 인하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올해 권장 소비자 가격 이상으로 판매된 신차 비율이 16.9%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34.9%에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티븐 주노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신차 가격은 0.4%, 중고차 가격은 1.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지출은 20% 감소했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도 15%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 내구재 구매를 보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 카그루스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할 때는 높은 금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싼 차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차에 대한 4년 할부 금리는 지난 5월에 연 8.65%로 200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가격 인하폭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더 큽니다. 올 상반기 판매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전기차였습니다. 7월 통계를 보면 고급 모델이 아닌 일반 전기차 판매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1,500 비쌌습니다. 1년 전에 $8,400 비쌌던 것에 비하면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전기차 모델이 내연기관 모델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2022년 출시한 F150 라이트닝 전기차 버전은 일반 엔진 모델보다 $5,000 쌉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어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거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ETF 출시를 신청한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즈,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 8곳의 자산 운용사들은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최종 승인 결정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8개 ETF에 대해 거래규칙 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거래가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많은 자금이 몰려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래드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뉴욕시 홈리스 서비스국을 비롯한 시 정부기관이 쉘터 계약을 맺고 수용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는 6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4만 9,463명은 호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신청자의 77%에 해당하며 뉴욕시 전역 157개 호텔에 객실 15,750개가 쉘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 호텔 13만 6천 객실의 11.5%에 달합니다. 쉘터로 쓰이는 호텔은 퀸즈가 48개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30개, 맨해튼 19개, 브롱스 17개, 스태튼 아일랜드 4개 순입니다. 1일 숙박비는 맨해튼이 $185로 가장 비쌌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에서 2025 회계연도 기준 뉴욕시가 호텔 협회에 지불한 금액은 1박 기준 평균 $165로 여타 쉘터 1박 요금 $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다음 달 18일까지 5개 보로 전역 631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뉴욕시 레스토랑 워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은 9월 1일까지 레스토랑 위크 코스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두 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점심과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된 저녁 식사를 식당에 따라 30, 45, $60 등 책정된 특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매주 토요일은 레스토랑 위크 특가로 코스 메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식당마다 참여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식당에 따라 점심이나 저녁 메뉴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날짜에만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식당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도날드가 한시적 기획 상품으로 출시했던 5달러 세트 메뉴의 판매 기간을 8월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점포 공지문에 5달러 세트 메뉴가 고객들을 맥도날드 점포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고객 수 확대는 궁극적으로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메뉴는 맥더블, 맥치킨 샌드위치 중 한 가지와 작은 감자튀김, 치킨 너겟 4조각, 작은 음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슷한 품목을 단품으로 구성하면 가격이 18.26달러에 달합니다. 맥도날드의 5달러 세트 메뉴 출시에 소비자들은 매장 방문을 늘리며 열띤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